선생님입니다. 제가 오늘은 럭키 김땡청님께서 구매해주신 대량물 랜덤박스 5만원 구성이고 추가로 개별 물품 11,200원을 구매해주셔서 총 61,200원치를 구매해주셨습니다. 구매해주신 김땡청님께 감사드리고 뒤에 쿠폰이랑 먹거리 들어갑니다. 김땡청님의 구성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개별로 구매해주신 물품부터 보여드릴건데 요런 매니쉐리 레피지 한 세트 개별로 구매를 해주셨고요. 그 다음으로 제 이번 신상인 요런 레인보우 콘택캔디 레피지도 한 세트 개별로 구매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일단 개별 물품 들어가고 그 다음 대량량보 랜덤박스에 들어가는 레피지도 소개를 같이 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요거 매니쉐리를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두 세트 더 넣어드렸습니다. 두 세트 더 넣었고 그 다음에 이런 까미 캣타워 레피지도 사용해보시라고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갑니다. 그래서 총 레핑지는 요렇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 개별로 요거 한 세트 구매해주셨거든요. 수빈박스. 그래서 요것도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 대량용도 랜덤박스 5만원 구성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먼저 떡메모지가 들어가는데 총 6건 들어가요. 요로 푸드 오늘 할일 떡메모지 2건이랑 뿌라더스 떡메모지 2건, 그 다음 프릴 떡메모지까지 2건 해서 모두 푸드로 6건이 들어갑니다. 네, 넣어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엔 좀 대량으로 신상들 준비해보았어요. 먼저 요거 숟가락 하나 카드랑 포드 시리얼 포토카드도 재발주를 해서 이렇게 제가 대량으로 넣어드렸고 각각 10세트씩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 재발주하게 된 띠 네임팩이고요. 요거 40장 4세트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요거 우티도 재발주했고 요것도 4세트 40장 들어가고 그 다음 이번에 신상으로 발주한 폴라로이드 도안이요. 요것도 각각 40장씩 해서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는 인스랑 동무송들 많이 들어갔고 이제 재고가 없는 아마 마지막 재고들 물품 외발이 넣어드렸습니다. 일단 먼저 카페 닭고 인스 3세트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여행 인스 2세트랑 고양이 두부 인스 2세트, 텃밭 두부 인스 2세트, 그 다음 텃밭 두부 인스 2세트 들어가고 로비의 마지막 재고 2세트까지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요것도 마지막 재고인 물방울 영양 3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 요거는 순수들 각각 2세트씩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얘도 3세트 들어가고 이런 메뉴도 3세트, 그 다음에 이런 신랑야로 2세트랑 애기야로는 3세트 들어갑니다. 그 다음 요거 폭포님도 마지막 재고인데 요거 2세트랑 요거 3세트까지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동동이 들어가는데 로비어 도무송 3세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푸드 요거 푸드 파라콕 도무송도 3세트, 로비어 케이크 도무송도 3세트, 그 다음 요런 이거 목마도 3세트 해가지고 들어갑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까지 총 구성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영수증이랑 먹거리랑 쿠폰이 들어가고 대량량도는 쿠폰이 지급되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에다 덤으로는 요거는 그 랩핑지 믹스를 구매해주셔서 넉넉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10장을 더 해가지고 준비를 덤으로 해드렸습니다. 요것도 10장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삐까 도무송이랑 파란컵 도무송, 초코파요 도무송, 이거 맨체리라떼랑 여우냥 송두피씨 들어가고 요거 토미도 마지막 재고고 요것도 마지막 재고로 해가지고 제가 만족하게까지 덤도 넣어드렸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뷔페 한 통이랑 이렇게 머리끈도 들어갑니다.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겠습니다.